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스시야 불모지 중에 한 곳인 이문동에 신상 스시 오마카세가 생겼다고 해서 가는 중인데 어우 유리가 왜 이렇게 더럽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회기역 부근에 있는 스시 히노하루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문동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 니시 스시라고 거기에도 하나 있긴 한데 방금 언급한 이 두 곳 외에는 스시 오마카세가 나오는 곳이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이 근방에는 업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히노하루는 회기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 주차는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가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점심에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라체 건물 지하에 주차했어요. 공영주차장이 1시간에 1,000원인데 여기는 15분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기서 커피 마시면 주차 1시간 무료거든요.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나오니까 주차비 4,000원 나왔네요. 위치는 이렇게 비탈진 골목길을 올라가면 있습니다.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가격은 런치 4만원, 디너 7만원이고 이 영상은 런치 영상입니다. 디너는 한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런치는 2부제인데요. 식사시간이 1시간 10분으로 좀 짧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셰프님 손이 빠르셔서 먹는데 촉박하진 않았어요. 내부는 깔끔한 편이고 직원분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셰프님 말고도 한 3분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주류 메뉴판은 이거니까 술 드실 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럼 바로 히노하루의 런치 오마카세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은 계란찜 차안무시인데요. 열어보니까 위에 장어가 올라가 있는 게 시선 제대로 끄네요. 그리고 표면에 감칠맛 나는 앙소스를 올렸고 온도도 딱 먹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알록달록한 게 화려한 플레이팅 세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요. 먼저 도미 니코고리라는 건데 니코고리가 생선 껍질이나 생선살을 끓인 국물을 냉각시키면 젤라틴이 얼어서 응고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안에 도미 살과 쪽파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간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안에 든 도미 살이 더 담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쪽파도 알싸하고 향긋하니 역할 톡톡히 했고요. 옆에 가느다란 실타래 같이 생긴 건 큰 실마리라는 해초인데 일본어로는 모즈쿠라고 부릅니다. 처음 모즈쿠를 먹었을 땐 이거를 왜 먹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식전에 쨍한 초와 오독오독한 모즈쿠가 가끔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시큼하니까 입맛을 확 돋워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먹으라고 했던 건 고구마예요. 레몬에 절여서 레몬 향이 나는데 푹 익은 건 아니고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납니다. 상큼한 고구마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살짝 낯설기도 했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키조개 관자예요. 보통은 가리비 관자가 많이 나오지 키조개 관자를 이렇게 통으로 주는 곳은 많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엔 청담에 있는 스시 모토이와 종로에 있는 키즈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자는 키조개든 가리비든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매우 설렜고요. 하나도 안 비리고 서걱서걱하면서 탱탱한 살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온도도 좀 시원하게 내주셔가지고 신선함을 더 느낀 것 같아요. 이 레몬은 키조개 다 먹고 쪽 빨아 드시면 되지 않고요. 그냥 데코입니다. 이제 바로 초밥 시작하는데요. 첫 점은 광어예요. 이틀 숙성했다는 광어는 간장이 아니라 소금을 발라주셨어요. 담백하게 먹으라고 소금을 내주셨다고 하는데 오 광어 맛있네요. 샤리는 초나 염도가 세서 딱 먹자마자 간이 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센 건 아니고 중상 2플러스 정도? 왜 지금 당장 내 손에 술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술안주로도 제격일 것 같은 간이었고 밥이 살짝 뭉쳐있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네타 있잖아요. 네타를 두툼하게 내시더라고요. 다음에 나온 게 시마아지 전갱이였는데 횟감이 두꺼우니까 씹히는 식감이 훨씬 잘 느껴지고 이 전갱이는 기름기도 꽤나 있어가지고 밥의 초와 조화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대구가 들어간 미소시루 나오고 다음 초밥은 도미입니다. 도미도 횟감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부드럽게 녹아버려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광어 지느러미를 불질해서 주실 건데 딱 봐도 되게 통통하고 기름져가지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개체 크기가 클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4.5kg 정도였다고 한 것 같아요. 먹으면은 입안 가득 찹니다. 불질을 하니까 지방이 타면서 더욱 기름지고 풍미도 좋고 밥에 짭짤하게 간이 있으니까 느끼함도 방지해주고 너무 맛있었어요. 김에 싸주시는 이건 아귀 간입니다. 그런데 밥 바로 위에 아귀 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흰살 생선도 들어가 있어요. 녹진하고 달달한 아귀 간에 생선살이 부드럽게 입안에서 함께 풀려서 좋았습니다.
아,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가리비 튀김인데요. 그냥 가리비 튀김만 나왔어도 만족스러울 텐데, 튀일로 장식하고 꽈리고추도 함께 튀겨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음식간도 잘 맞추고 튀김도 잘 하시더라고요. 가리비 모양과 식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겉면은 아주 바삭하게 잘 튀겨냈습니다. 소금만 찍어서 먹었는데 관자의 단맛 잘 느껴지고 튀김이었지만 아주 깔끔한 맛이었어요. 이제 고등어 봉초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말아서 불 마사지를 또 한번 해요. 간장을 뿌리면서 동시에 불질을 하시더라고요. 저 고등어, 기름기가 엄청 자글자글하고 촉촉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밥과 고등어의 비율도 아주 딱 맞고요. 그런데 가끔 스시 오마카세 가면 셰프님들께서 제 예전 영상을 보시고 고등어 안 좋아하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좋아합니다. 저 스리니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등푸른 생선도 잘 먹는답니다. 다음은 아까미집게라고 했는데요. 아까미라고 하기엔 색도 옅고 뱃살 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주도로집게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보기에도 느껴지듯이 기름지고 여기에 간장을 절여놓으니까 감칠맛도 있고 좋았습니다. 이건 청어인데요. 위에는 생강을 올리고 레몬도 뿌려주셨어요. 청어는 처음에 맛이 밋밋한 것 같다가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음은 익숙한 칵테일 잔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합정에 있는 로랑에서도 이런 칵테일 잔의 음식이 나왔었거든요. 로랑이랑 희노아루랑 찌찌뽕 두 가게가 통했나 봅니다. 샤리와 우니, 그리고 단새우, 연어알이 있습니다. 우니는 아주 살짝 쿰쿰함이 느껴졌는데, 달달한 단새우랑 감칠맛 도는 연어알이 어느 정도 커버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불에 그을린 한치인데, 아니, 한치가 이렇게 두꺼울 수 있나? 너무 부드럽고, 쫀득하고, 달고, 불향도 좋고, 이것도 제 원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샤리와 단무지, 다떼막기, 참치, 초생강, 우엉절임, 실파를 올린, 많이도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 재료 듬뿍 넣은 후토마키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공간도 밋밋한 부분이 없어요. 정말 이한 점이 맛과 식감, 그리고 간까지 풍부해서 참 좋았습니다. 입가심하라고 표고다시로 우려낸 따뜻한 우동도 나오고, 귀가의 상징인 초밥이죠. 장어초밥이에요. 이거는 붕장어가 아니라 민물장어입니다. 붕장어는 아무래도 가시가 많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데 디너에는 붕장어가 나온다고 해요. 아까 후토마키에 들어간 다떼마키는 따로 주시기도 하는데요. 다떼마키가 흰살 생선과 새우의 연육에 계란을 풀어서 맛술이랑 설탕 등을 둘러 구워낸 건데 아주 고급진 계란말이 카스테라 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스위트 푸딩인 판나코타가 나와요. 생크림과 우유, 설탕을 넣고 뭉근히 끓였고 위에는 타피오카 펄을 올렸습니다. 판나코타 되게 고소하고 달고 맛있었어요. 셰프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시 히노하루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아주 아주 알차고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셰프님이 앞에서 초밥 쥐시는 것만 해도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 소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횟감들도 좋고 런치인데도 불구하고 초밥 전에 나오는 츠맘이나 튀김이나 봉초밥 등이 코스 구성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4만원이라는 가격도 좋은데 네타를 두툼하게 내어주셔서 먹는 내내 입안에 가득 차는 그 감동이 아직까지 느껴지네요. 런치가 이 정도면 디너는 과연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